강원도 삼척과 태백 경계를 이루는 능선상의 구부시령에서 삼수령 즉 피제까지의 산행 영상입니다. 이번 구간 내에는 뚜렷한 명칭을 가진 산은 없고 오르내림이 뚜렷하지 않아서 보험 구분하기가 삼각점은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노목지대입니다. 10시 27분 여기 있네요. 근데 지워졌네. 부시령이 구부시령에 도착했어요. 돌탑 조그만 게 있고 뒤돌아본 구부시령 1052봉을 오릅니다. 10시 45분 1052봉이 올라와 있어요. 1052봉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경사가 심하네요. 1052봉 내리막길에 노성지대가 있네. 노성사이로 보는 다음봉을 1052봉에서 내려온 개관지고 안분대 우측으로는 그 1052봉 쪽으로 임도를 닫고 있네. 아마 개관할 모양이지. 10시 59분 앞에 보이는 1017봉이에요. 11시 5분 970봉을 두 개 지나서 이제 저 위에는 1017봉이 저 앞에 보이는데요. 그 1017봉에서 우측으로 뻗은 35번 도로의 하사미 분계로 내려가요. 11시 9분 이제서 1017봉에 올라왔어요. 현재 시간 11시 10분 1017봉 내려갔는데도 너목하고 경사가 좀 심해요. 11시 34분 1017봉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출발합니다. 997.4봉으로 오르는 길인데 11시 44분 양측에 있는 낮은 봉사의 암무를 넘어갑니다. 안내판에는 현의지 독의 삼지점이라고 써있고 이 근방에나 지금 저 나무에 난 더부사리가 굉장히 많아요. 11시 50분 여기서 좌측으로 내려갑니다. 온 능산길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저기 임도가지 아까 벌목한 데가 있고 저가 1052봉 그 우측은 그냥 동쪽으로 뻗은 능산이고 그 뒤로 왔습니다. 12시 5분 1062봉이 올랐다 삼각점은 확인 못하고 내려가는 저 앞에는 임도가 하나 보이네. 12시 15분 우측으로 있는 이 개괄지는 목장이네. 12시 55분 우측으로 목장을 끼고 계곡에는 주변에 목장 도로와 마을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신밭골 마을을 보고 우측 그 신밭골 마을이고 요 밑에는 역시 또 목장이 여기까지 쭉 이어져 왔구만. 12시 36분 우측으로 꺾으면 앞에 폈대봉 능선 석쪽이고요. 여기 뒤돌아보는 데에는 우리가 올라온 능선은 저 선암 밑에서 바른 쪽으로 길에서 한 150m 좀 우측으로 있는 폈대봉에 올라왔어요. 여기 시설물이 있고 폈대봉에서 바라본 동쪽 능선인데 저 앞에 보이는 그 큰 산맥이 계속 동쪽으로 따라왔는데 저기 어딘지 잘 독의 이 지점 갈림길에서 한 120m쯤 가면 폈대봉이에요. 여기 갔다가 대나와서 폈대봉에서 내려가는 길은 완전히 잡목지대예요. 왼쪽으로 우리 능선을 내려가는 왼쪽으로 저 건의령 길이 보이네. 35번 도로가 지나가는 건의령으로 내려가는 여기 솔밭 우측에 가까이 지나가는 35번 도로와 연결되는 건의령에 도착합니다. 건의령에 있는 이게 산신각인 모양이야. 꼭 화장실 같아. 850m의 건의령에서 다음 봉우리로 올라가요. 이쪽은 서쪽 쭉 등산길을 따라가면서 도를 이렇게 양쪽으로 바른 쪽으로 보이는 저 35번 도로고 저쪽으로 가 이게 삼박골 그리고 가덕산 멀리 뒤쪽으로 보이는 게 삿갓봉이에요. 콩터에 왔는데 여기서 피제까지는 5.5km네. 1시 37분 우측으로 저 조그만한 무슨 통신시설 같은 게 하나 조그만 게 있네. 저게 뭐야. 2시 6분 970봉이에요. 여기서 우측으로 갑니다. 845 안부를 지나서 낙엽송지대로 올라갑니다. 2시 28분 왼쪽으로는 송전탑이 있고 여기 지금 중가운데 7분 능선을 가고 있는데 요 위에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저 봉우리가 몇 봉인지 몰라서 현재 여기는 885 능선이야. 도로를 따라서 지금 우리 능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오른쪽이 뭔가 큰 사업장이 벌어지고 있네. 계단식으로 해서 도로 비슷한 게 많이 송전탑 뒤로 있는 봉우리가 우리가 온 봉우리고 그 뒤로 연결되는 게 어려운 봉우리. 2시 54분 960봉에 올라서 그 능선을 갑니다. 960봉 또 하나 나오고 왼쪽으로는 목장 그 울타리 철사줄이 있네. 계속 따라오는 저쪽 동쪽 저 주노만 능선이 삼척시 도계읍 동편 능선인데 아주 웅장합니다. 955봉에 올라왔어요. 지금 목장을 따라서 계속 왼쪽에 목장을 두고 돌고 저쪽에 막사가 있고 송전탑이 있어요. 저쪽에 아까 우리가 왔던 고개 3시 17분 좌측으로부터 지금 여기
70봉쯤 되나 하는 여기 오르락 내리락 지금 계속 그러네. 3시 21분 950봉이요. 길은 이쪽으로 나있네. 3시 23분 915m의 소로에 나왔어요. 콘크리트 도로를 따라서 우측으로 오다가 저쪽 도로에서 좌측으로 또 달라붙네. 940봉우리 좌측이 흘러 넘어가요. 시제 앞에 있는 삼수정 사각정이네요. 빗물의 운명 탑인데 여기에서 아빠는 낙동강으로 엄마는 한강으로 아들은 오십천강으로 흘러가는 세 갈래 운명이 된다는 삼수령 빗물에. 자, 여기는 피제인데 삼수여장군 응봉대장군 저기는 빗물탑이 있고 여기는 삼수정이 있어요.